와, 많이 컸다. 밥 줄까? 밥 줄게, 잠깐만. 아이고. 아이고, 숨었어. 저 친구가 저희 동네에 돌아다니는 페르시안 고양이 새끼거든요. 그 페르시안 고양이가 유기묘예요. 근데 동네 소문으로는 어떤 여자분이 앙꼬랑 페르시안을 같이 키우다가 한 7, 8년 전쯤에 이사가면서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. 근데 앙꼬는 다행히 저희가 케어할 수 있었지만 페르시안은 겁이 워낙 많아서 정말 잘 숨어다녀서 얼굴 보기도 힘들거든요. 근데 한두 달 전에 저희 동네 새끼를 낳은 거를 봤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저희 집에 요즘 밥 먹으러 오고 있어요. 와서 밥 먹어. 겁이 너무 많아, 엄마 닮아서. 아이고, 예쁘다. 엄마 닮아서 겁이 많았어요. 다른 애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. 많이 컸어. 빨리 와서 밥 먹어봐. 요즘 밤마다 와서 몰래 밥 먹고 가는 거 알고 있어. 귀여워. 거의 밥 먹으러 와. 사람 있을 때 이렇게 밝을 때 온 거 처음이에요. 와, 어메, 너무 귀엽다. 진짜 많이 컸네. 엄마는 잘 계셔?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네. 색깔이 진짜 많아. 어이구, 눈 진짜 크다. 엄마랑 털이 비슷하다. 무늬가. 다른 애들은 다 어디 갔어? 여자인가? 아주 약하게 갈색이 섞여 있는 거 보니까 입 주변이 약간 갈색이네. 이기야. 어, 저기 누구 왔다. 저기 깜초. 응? 깜초가 울었어. 괜찮아, 너는 밥 먹어. 깜초 알아서 줄게. 나. 또 발가락 하면 너무 귀여워. 한 번씩 사다 봐주고. 진짜 많이 컸다. 아예 어릴 때 젖먹일 때 보면은 무슨 굴러다니는 것처럼 조그매가지고 굴러다녔는데 이제 제법 고양이 같다. 근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데리고 다녔는데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잖아. 배가 엄청 하얗네. 엄청 연그레이. 귀여워. 연그레이. 귀여워. 밥 다 먹더니 그냥 저기 마당에 앉아있겠대요. 너무 귀엽다. 이름을 생각해봤는데 애기가 조금 히끄무리 하잖아요. 그래서 이름을 히꿍이라고 짓기로 했어요. 히꿍이. 히꿍아. 어머! 부르니까 쳐다보려고 했어. 히꿍. 히꿍이. 이름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히꿍아. 히꿍이. 졸렸고마 히꿍이. 배고파가지고 밥을 막 먹더니 히꿍아. 히꿍. 야, 이거 엄마 없이 독립 잘했다 진짜. 이 정도면 독립 성공이다. 많이 컸다. 히꿍아, 자주 놀러와. 히꿍. 그래도 이렇게 사람 있는데 마당에 엎드려 있고 너무 많이 발전했다. 지금 이제 5개월 차인 것 같거든? 5개월. 하긴 저희가 이미 왜? 처음 봤을 때 이미 눈 뜨고 혼자 막 뛰어다니고 있었으니까. 진짜 엄마가 요즘 안 보이네. 너희 엄마?
이꿍이 다들 와 이꿍이 안녕 귀여워 왜 누구였다? 여기 가슴팍도 하얗네 아이고 예뻐 아 네 꼬리 그거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쁘게 생겼다 너무 예쁘게 생겼다 뭐야 우리 마을에 최고 미묘일 것 같은데? 아이 예뻐 이 꿍이 가슴 있는 데는 또 하얘 웃긴다 귀엽다 와 너무 귀여워 미쳤어 이 꿍 아 귀여워 다리 짧은 거 봐 너무 귀엽다 뒤에 고양이가 와가지고 조금 신경 쓰여가지고